네, 박광남 선임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시장이 뭐 하루하루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요. 네, 맞습니다. 오를 때는 야 지금부터 계속 오르겠구나 싶다가도 또 내리는 날은 드디어 이제 내리기 시작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장에 빠져서 생각하는 건가요? 오늘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죠. 네. 금일 중국 시장은 뭐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급락했었던 빅테크 업종들이 반발 매수 너무 빠진 거 아니야? 라는 심리에 의해서 올라온 게 있고 그 다음에 광군제 효과 때문에 소비주 위주로 강세를 좀 보였었고 다만 재차 중국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 무역이라기보단 미중 패권 경쟁에 예. 대한 이야기가 재차 또 언급이 되면서 투자 심리 전반적으로는 썩 좋지는 않았다. 미국과 무슨 뉴스가 있었어요? 아니면 뭐 일단은 금일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스가 일본 총리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센카쿠 열도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일 안보 조약 제5조에 대한 확약 언급 센카쿠 열도까지도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소위 미국이 센카쿠 열도는 미국 뭐 일본의 영토다라는 뭐. 이제 얘기가 굉장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예민하게 받아들여지 예, 맞습니다. 그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홍콩 시장 홍콩에서 네. 그 민주화 인사라고 하는 야당 의원들 5명 뭐 제명시키고 끌려가고 막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네. 미국이 곧바로 추가로 제재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또 언급이 됐거든요. 예. 사실은 전에 중국 시장이 예전에 바이든 당선인이 당선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때렸었던 기업들 위주로 강하게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도 아마 의아하게들 생각하셨을 거거든요. 왜? 네. 뭐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국에 대한 규제가 적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얘네는 일단 트럼프보단 낫다고 보는 건가? 뭐 이런 네.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금일의 움직임들이 역시나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패권 경쟁, 소위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좀 내용을 전달을 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대선 이전에 이제 바이든 후보 시절에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은 홍콩과 위구르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던 게 바이든 후보였었습니다. 트럼프는 사실 인권 얘기 이런 건 잘 안 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저는 사실 그런 이슈 때문에 오늘 이건 약간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오늘 상하이 푸동에서 개방 30주년 뭐 축하 기조연설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특정 언급을 했습니다. 뭐 미국에 대한 언급을 한 게 아니라 반도체나 바이오나 네. 소위 AI에 대한 첨단 기술에 대한 자국화, 국산화 이 기술을 빨리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언급을 할 정도로 좀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나라 간의 긴장 강도는 별 차이가 없군요. 예. 그래서 저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중국이 오중전회를 통해서 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 가장 기본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막 얘기하진 않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기조로서 결정 내린 게 쌍순환 전략이라는 것을 보면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쌍순환 전략은 중국의 내수 활성화 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이제 손쉬운 예. 이해이실 텐데 그 이유는 뭐 대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수를 활성화해야 되는 요인도 있겠고 두 번째는 미국과의 이런 패권 경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력 갱생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분명히 녹아들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시장은 단기간에 뭐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이런 패권 경쟁은 굉장히 좀 긴 싸움으로 보고서 준비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중국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광군절에서 소비 올라오는 것처럼 네. 소비주에 대한 소비재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확대 위주의 성장 전략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수 확대 정책의 수혜를 입는 소비재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예를 들면 친환경 관련된 섹터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관련된 섹터라든지 그런데 플러스로 알파 종목을 찾을 때 국산화 이슈를 알파 종목으로서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아직까지는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소위 국산화 이슈에 관련돼서도 조금은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이제 ZTE 케이스나 아니면 화웨이 케이스나 SMIC 케이스처럼 그 전에는 때리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거든요. 네. 물론 기술적으로 미국 기술 없이
자력으로 중국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저도 굉장히 어렵게 보지만 향후 증시 내에서의 움직임은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확률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어차피 미국이 허용을 안 해줄 거고 허용이 안 해주는 과정에서 국산화를 해야 되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사실은 뭐 브라스소나 뭐 포토레지스터나 등등 규제했을 때 네. 사실 처음에는 야 이거 일본 안 해주면 큰일 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기술로 좀 어느 정도 극복해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정부 지원도 강하게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사실은 향후에는 조금은 달라진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기조연설에서 바로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하게 이제 여기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가 중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본다면 네. 중국 시장 내에서는 충분히 테마로서 굉장히 강한 이슈로서 작용할 확률은 좀 높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중 무역 갈등, 미중 갈등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저조했던 모습들은 거래량하고 환율에서도 좀 나타났습니다. 장외에서 다시 환율이 재차 위안화가 강세 전환되긴 했는데 장이 끝나고 장중까지는 6.62 위안까지 재차 약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다시 올라갔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무역 갈등 이야기 나올 때마다 원래 위안화가 약세를 좀 보였던 모습들이 있었으니까 그 모습이 반복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거래량도 사실은 금주에 대충 한 0.8조에서 1조 위안 수준의 거래량이 금주에 사실은 나타났었거든요. 예, 예. 근데 금일에는 0.63조 위안인가요?까지 0.67조 위안까지 급감하면서 12거래일 내 가장 낮은 수준의 거래량이 좀 나타났다는 부분도 예. 한번 보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애국주들 예. 국산화주들 어떤 업종이 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된 업종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 관련된 업종도 동일한 예. 모멘텀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 보자. 예. 알겠습니다. 중국은 또 어떤 뉴스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이제 글로벌 IB들이 중국의 빅테크 규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가 좀 나왔습니다. CT에서 나왔고 CLSA, 뭐 모건 스탠리, UBS 등등에서 나왔는데 뭐 대체적으로 내용은 비슷합니다. 센티에 부정적인 것은 맞으나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 마켓 순위, 뭐 MS의 순위가 바뀐다든지 그런 거는 좀 제한적으로 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알리바바 진영보다는 예. 텐센트 진영으로 분리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핀도도나 텐센트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메이투원 디엠핑 등이 조금 네. 더 수혜를 입을 확률은 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1위 업체보다는 2, 3위 정도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것이라고 보고 UBS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에 한해서는 포워드 P, 퍼 기준으로 25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규제 소식에 급락했으니 오히려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중국 에 이제 주요 기업인 텐센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출액은 1,254억 위안으로 한 대략 전년 대비 한 3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정 순이익도 플러스 한 32% 올라간 323억 위안 기록했습니다.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게임이 3분기에도 좋았다.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도 게임이 좋았고 상대적으로 광고나 뭐 이런 부분에 약간 미진했는데 네. 그쪽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아무래도 중국은 거의 종식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길게 보면 개선되는 그림이 나타날 거고 그럼 게임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보다는 훨씬 좋게 나왔다는 점이 고무적이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 역시 신작 게임이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 확보한 신규 과금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4분기도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그리고 이제 핀도어도 관련돼서 이제 ADR이지만 중국 시장에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89%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20% 정도 상승을 하면서 프리마켓에서 바로 장 시작하면 신고가 갱신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핀도어도? 예, 핀도어도. 뭐 하는 회사였죠? 공동구매 플랫폼으로 3, 4선 도시를 주로 타겟팅해서 들어가고 있고 네. 최근에 알리바바의 이제 티몰 같은 것들의 마켓 시어를 굉장히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는 옛날에 우리도 치면 뭐 티켓몬스터, 위메프 뭐 이런 느낌인가요? 뭐 좀 어떻게 보면 느낌은 이제 좀 네.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셜 쇼핑이라고 하던 예. 네.
어쨌든 지금 사실은 2분기에 얘네가 이제 매출 성장이 조금 더뎠었습니다. 예. 매출 성장이 더뎠었는데 이제 외형 성장이 재차 3분기에 가속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적자도 굉장히 줄이면서 싸게 팔다 보니까 마진율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3분기에 적자폭이 굉장히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중국 시장 내에서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당사 의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엔투그룹 IPO 및 플랫폼 규제 지정 등에서 알리바바 진영 대비해서 텐센트 진영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는 모습은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좀 보인다라는 코멘트까지. 알리바바 진영이 1등 주식들이 많아서 그래요? 업계. 네, 맞습니다. 텐센트는 2, 3등이 많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뭐 페이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알리바바가 대부분 다 마켓쉐어 1위를 하고 있었던 맞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알리바바 손보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도 시장에 좀 녹아들어 있지 않나. 뭐 글로벌 IB들도 굳이 가장 큰 노이즈가 낀 종목에 대해서 이제 대체제가 그래도 이제 완전한 대체제는 아니지만 뭐 텐센트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펩시콜라를 마실 시간이다. 네, 뭐 약간 그런 느낌. 코카콜라 잠깐 냉장고에 넣어두고. 자, 중국 얘기는 대충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럴까요? 유럽은 상황 어떻습니까? 유럽 증시가 장초에 이제 좀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는데 낙폭을 빠르게 줄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 시간에 다시 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닥스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1.45% 정도 빠지고 있고요. 많이 빠지네요. 예, 유로스톡스도 한 마이너스 1.3% 정도 빠지고 있는데 뭐 일단은 사실 닥스 지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0월 30일 이래 11월 6일 한 차례 제외하고 예. 사실 매일같이 올랐습니다. 그랬죠. 네, 최근에 매일, 뭐 뜨거웠죠. 맞습니다. 매일같이 올랐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오는 게 그렇게까지 이상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닥스 지수가 한 1300대에 유지하고 있으면 이게 최근에 사실은 박스권 상단입니다. 예. 네, 박스권 상단을 여러 번 이제 돌파 시도를 하다가 밀리고 했었던 과정이었는데 지금 박스권 상단에 부딪혀서 일단은 뭐 매물의 소화 과정일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의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네. 뭐 금일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이상한 건 아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루는 백신 보고 오르고 하루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 보고 내리고 네. 이러고 있는 것 같죠. 지금은 아까 김효진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그런 다툼들 소위 어느 방향 어느 추세로 가야 되라는 거에 힘싸움의 네.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ECB 총재인 라가르드 총재가 전일 사실 ECB 연례 포럼에서 통화 부양책을 확대할 것 같다는 식의 이제 언급이 좀 추가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백신은 좀 멀고 상대적으로 코로나 확산은 지속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로존의 지표들도 사실 오늘도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네. 이제 금일 이제 유로존 9월 산업 생산 지표가 나왔는데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고요. 독일의 10월 CPI 지표도 나왔는데 역시 마이너스 0.2% 전년 대비 나오면서 네. 디플레 우려가 지속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CB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백신 오케이 좋은데 그래도 당장? 추가 재앙, 추가 부양책은 필요한 것 같아. 라는 스탠스를 네.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 주요국들의 코로나 확진 상황은 최근에 다소 정체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전일에도 말씀드렸고, 락다운 결정 이후에 2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일단 네. 확진자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문제는 사망자 추이가 좀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유럽 주요국들이 2만에서 뭐 3만 명씩 일관 확진자들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에 부하가 예, 좀 걸리겠죠. 맞습니다. 지금 부하가 걸린 상황이고 여기서 더 늘어날 경우에 붕괴 이야기까지도 사실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면 독일의 경우가 전일 사망자가 226명 정도 나왔고 영국은 거의 한 600명 수준 정도까지 나왔어요. 근데 네. 이게 1차 팬데믹 수준의 절대치로만 비교를 해보면 한 70%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사망률로만 따지면 독일은 1차 팬데믹 때 약 3% 정도 나왔는데 사망률은 지금은 떨어졌는데 예, 1%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사망자 수는 예 맞습니다. 절대수가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예, 이탈리아와 영국은 뭐 사망률이 20%까지 올라갔었어요. 사실 1차 팬데믹 때는 지금은 뭐 2에서 3% 정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비례적으로 사망자도 늘어나는 건 맞지만 절대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느껴질 거라고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돈 풀리기가 백신이 나온다손 치더라도 아직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돈 풀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유지가 될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한 1년 동안은요. 하루에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가 항상 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백신이 또 개발될 것 같습니다. 뭐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제 지표 괜찮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 워낙 나빴으니까 그렇죠, 내년 맞습니다. 넘어가면 또 반대로 확진자 숫자 늘어납니다. 락다운 또 해야 돼요. 사망자 수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뉴스도 있을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아 그럼 정부가 또 돈을 좀 풀든가 통화 정책이 더 완화되겠지 하는 기대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반대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돈 안 풀 수도 있겠네. 항상 이제 그게 패키지로 나올 텐데. 사실은 그게 지금 이제 시장이 그걸 생각하고 있어서 사실은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디로 지금 당장은 무게를 실기가 네.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뭐가 호재인지 악재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당연히 환자 늘어나는 건 나쁜 거지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계속 금리도 낮아질 거고 네, 뭐 유동성도 더 풀릴 테니 이게 좋은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증시 참여자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네. 사실은 코로나가 컨트롤은 되는 수준에서 확 이제 기간이 길어지는 건 사실 증시 입장에선 전혀 나쁜 이슈는 아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전반적인 투자자들의 컨센서스일까요? 우리는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유동성이 올린 증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을 더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예. 사실은 유동성이 가장 큰 역할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라는 게 컨트롤되는 수준이라고만 한다면 네. 이 기간이 길어지는 건 증시에는 그닥 나쁘게 해석될 요인은 좀 적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빨리 좋아지고 정상화되는 것 같은 게 증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마음 초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예,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참 이거 뉴스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매일 그런 뉴스들은 쏟아지는데.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 한번 먼저 볼까요, 그러면? 예, 미국 시장도 잠시만요. 이게. 미국 시장은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약보합. 예,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가 조금 강보합이죠. 예, 강보합 정도 유지하고 있고 네. 다우존스하고 S&P는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한 0.9%, 네. S&P 500은 마이너스 한 0.5% 정도 빠지면서 전일의 움직임이 오늘도 연속성 있게 이어지고 있다. 사실 아시겠지만 뉴욕 주지사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또 야간 통행 금지 등의 일부 락다운 결정을 좀 내렸습니다. 네. 뭐 그러면 공식처럼 소위 S&P랑 다우가 좀 약하고 나스닥이 강한 모습들 나타나는 거였고 뭐 미국의 일일 확진자 추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일일 확진자 추이가 지금 뭐 14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럽의 케이스를 좀 보면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결정하기 전에 일단 전에 고점을 지속해서 갱신한 경우가 대략 한 20일 정도까지는 확산 기조가 계속됐거든요. 예. 그럼 그렇게 봤을 때 미국은 사실 지금의 확산의 정점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11월 다음 주 이제 주 하반기까지는 네. 좀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사실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강하게 락다운하지 않으면 계속 늘어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아까 제가 락다운을 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소위 고점 대비해서는 낮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노이즈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맞고요. 바이든 후보는 그렇겠네요. 당선인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는 락다운 해라 말아도 트럼프가 결정할 문제니까. 네, 맞습니다. 전국 단위의 락다운을 결정할 수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고 네. 물론 뭐 민주당 주지사들 입장에서는 뭐 각각 주별로 락다운을 개별적인 락다운을 결정할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다만 이제 증시에 대한 영향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백신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는 훨씬 더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저는 이제 증시에 한해서는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락다운이 주는 악영향이 증시에 예, 그러니까 락다운 한다고 해도 뭐 소폭 하락할 수는 있겠으나 과거처럼 뭐 유럽 증시 빠졌던 것처럼 유럽 증시가 최근에 락다운 결정하고 사실 급락 이후에 반등 준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미국의 케이스는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은 경제 회복 경로가
좀 더 느려지고 불투명해지는 것 자체는 맞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락다운 자체라기보다는 이 락다운을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과정에서의 또 공화당과 민주당과의 그 경기 부양책 규모, 백신의 유무에 따라서 또 설왕설래가 와가는 과정에서 부양책이 지연되고 다시 규모가 줄어들 뭐 리스크들 그게 오히려 시장에는 조금 더 이슈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그런 거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예, 그 뭐, 부분 자체는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12월 내에는 뭐 어느 일정 규모의 이제 경기 부양책 정도는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러면 시장은 뭐 좀 변동성 자체는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금일 미국 지표가 이제 CPI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요. 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CPI에 대한 시장 전망치는 전월 대비 플러스 0.1%, 전년 대비해서는 플러스 한 1.3% 정도 올라가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3만 건으로 전주 75만 건 대비해서는 또 소폭 줄어든다고 하고 있으니까 10시 반에 지표 나오시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금일 장마감 이후에 월트 디즈니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마감 끝나고는 우리 시작으로 시간으로 새벽? 네,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네. 어쨌든 백신 이벤트가 나왔고요. 이제 월트 디즈니가 어떻게 보면 대면 경제의 대장주 중에 하나 네.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면 7, 8, 9월 3분기 실적이요? 예, 실적은 3분기가 나오는 거고 이제 4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나오겠네요. 예. 락다운 풀린 상태에서 놀이공원 자주 많이 갔겠죠. 그래서 이제 4분기에 대한 컨센 이제 가이던스를 어떻게 전달해 주는지가 이제 네. 이런 왜냐면 백신에 대한 이벤트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궁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언급이 좀 있을 거라고 봐서 요즘 가이던스 안 하는 게 유행이던데. 예, 맞습니다. 불투명한 상황이 많아서 가이던스 안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하지 않을까? 뭐 하는 네. 기대는 좀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그런 소위 대면 서비스들의 비중도 굉장히 큰 회사기 때문에 분명히 질문도 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디즈니가 어떻게 알아요? 뭐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건 어떻게 될지 분위기라는 얘기인데. 것을 저희보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니까 그런 네. 힌트를 얻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미래에셋더웨어 박광남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그봐요 세계 한 바퀴 쭉 돌면서 중요한 뉴스들 다 알려드리는데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경제 뉴스에는 하나도 없는 그 참 신기하죠. 도대체 무슨 경제 뉴스를 우리는 다 대낮에는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게요. 역시 3%를 참, 많이 봐주시면 참 유익해. 내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진짜 유익해요. 너무 밤에 늦게 하는 게 문제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